와, 김치도 대박. 김치 색깔 엄청 수월해. 한 것인 거죠 이거? 네. 아, 색깔 보니까 알겠어. 아, 밑반찬은 이게 떡국에는요 이렇게 많이 나가서 직접 다 김장 하신 거예요? 네. 빨리 잡서. 아, 잡서. 잘 먹겠습니다. 안에가 지금 다 보입니다. 투명하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와, 국물 잘 나와. 오, 야, 육수가 기가 막히네. 아니, 자신 있으셔. 엄마가 해준 거 맞네, 엄마가 해준 거. 엄마 해준 거. 아니, 맞지? 엄마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완전 사고래. 간도 딱 맛있게 되고 나오네. 맛있어. 아, 맛있다. 아니. 똑같은 쌀떡인데도 왜 이 떡은 더 맛있어? 그러니까 떡이 아주 그냥 떡 두께도 얇아서 그래. 그럼. 떡을 잘 익혀야 돼. 떡도 이것도 시간 맞춰서 잘 찍어야 돼. 그럼 너무 풀린 것도 안 돼. 이거 만두 봐. 만두가 안에가 나무야. 풍성하게. 잠깐 만두가 얇다는 거죠. 그러네. 우리 또 외숙모가 개성분이어서 개성만두를 그렇게 잘 만들고 그거 드셔보셨겠네요 어머니? 그럼 이런 거야. 이렇게 쭉쭉 넣고 김치 두부, 넣고 두부 넣고 어, 두부 넣고 개성만두다 진짜. 우와, 만두 만두. 눈 배추가 딱 보인다. 와, 많이 맛있다. 피도 잘 만드네, 피. 그 만두 피가 너무 얇아. 너무 얇고 쫄깃쫄깃 맛있네. 와. 그죠? 와, 이 떡하고 딱딱. 떡하고 만두하고 궁합이 기가 막혀요. 떡도 쫄깃쫄깃하네. 와, 맛있네요. 떡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네. 떡국
와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아마 설날에 먹은 떡국 하면은 대한민국 나이 제일 많을 거예요. 나도 진짜 떡국 네가 좋아해. 제일, 제일 누나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자, 아, 와, 진짜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 국물에. 만들 씹으면은 김치하고 숙주하고 이런 비율이 딱 맞는 것 같아. 김치 맛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숙주 맛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정확한 비율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식감도 좋아요. 약간 아삭아삭. 근데 이게 자극이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네. 담백해. 향하게 그 담백한 그 맛은 딱 그대로 살려 있고. 우리 집에서 냉동 만두들 해 먹잖아. 근처도 못 온다. 근처도 못 온다. 와. 아, 진짜 맛있다. 먹을 줄 아나 이거 만두. 2인분. 2인분 추가해요? 네. 어떻게 드실만해요? 네. 따봉. 만두 소와 만두피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만두피 밀이죠. 밀가루를 직접 손 반죽하고 3일 정도 숙성해서 사용해요. 손으로 반죽하면 기계로 반죽하는 것에 비해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얇고 쫄깃한 피를 만들 수 있어서 손 반죽으로 반죽하고 있어요. 일본식 만두는 기본이 김치만두거든요. 김치를 우선 꼽아야 돼요. 통배추, 숙주, 두부, 양파, 고추. 고추. 재료들을 생으로 사용하지 않고 각자 제일 맛있는 방법으로 조리한 후에 만드시는 거. 날로 넣은 거를 이렇게 끓였다. 네. 다 해갈돼. 그러니까 끓이는 속도도 빠르고 식감도 있고. 조리해서 나니까는 요리에서 나오는 시간도 빠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키 포인트 같아요.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000원.